이게 이제 이번 우승이 특히 더 값진 게 이게 이제 2016년이죠. 그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우승이라고. 와, 7년 만에 트로피 소환사이컵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되게 뿌듯하다. 네, 뿌듯하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과를 딱히 생각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그건 좀 무슨 얘기입니까? 우승컵을 이제 따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이미. 그리고 사실 그때 결승 끝나고 인터뷰에서 제가 그냥 3대0으로 졌어도 뭔가 웃는 모습으로 좀 그만큼 경기를 좀 즐기자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승은 사실 뭐 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뻤죠. 아, 참. 그래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롤드컵에서 우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또 예? 네. 우리 페이커의 모든 기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신 얘기가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 아 지금 뭐 저는 혹시나 뭐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해서 쳐다보신 분들. 아니요. 아 그냥. 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도 그렇고 참 뭐라 의젓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성격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페이커 선수가 이 평정심을 유지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본인의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요? 프로 하다 보면은 평정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해요. 그거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페이커가 이제 2013, 2015, 2016 그리고 올해까지 롤드컵 통산 4회 우승. 와, 롤드컵 최다 우승자인 동시에 역대 최연소 그리고 최고령 우승. 와,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정말. 이게 나이가 이제 아직도 20대신데 벌써 이쪽에서는 지금 최고령. 아, 벌써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제가 27인데 만으로 27인데 근데 게이머들이 보통 20대 초중반이니까 네. 바둑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마인드 스포츠잖아요. 네. 근데 바둑도 e스포츠랑 비슷하게 거의 10대 후반부터 그때가 전성기라서 맞아요. 게임도 아마 그때가 전성기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훈련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이제 24시간을 이제 게임 연습하는 목적에 생활만 하고 있죠. 그냥 먹고 자고 운동도 조금 하고 네. 새벽 한 3, 4시까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명 이제 제오페 국회 예, 네. 우리 팀원들이죠. 제우스, 오너, 구마유시, 캐리아 예, 이렇게 이제 T1 팀원분들인데 다 같이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박수로 한번 좀. 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게 저 사실 페이커 선수가 이번 우승은 이제 내가 아닌 팀을 위한 우승이다. 특히 좀 이런 생각이 올해 또 좀 강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좀 올해 들어서 제가 목표가 조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돈을 네. 네. 많이 벌고 싶어서 네. 이제 대회 준비 열심히 하고 아 우승해서 상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돈이라는 그런 목표를 많이 달성을 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많이 우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 내가 대단한 걸 좀 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명예를 택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커리어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목표를 또 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아 그래서 이 우승이 예. 그래서 네 어떤 목표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저 스스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 목표를 계속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뭐 이제 진짜 사실 올해 나이가 이제 페이커가 27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돈도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멋있다. 예. 아 멋있다. 뭐 많이 보셨죠?
아니 이게 이제 이런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이어서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커가 이제 중국에서 240억 이적 제의가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팀에 남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일단 뭐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다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 목표가 뭐 돈이나 그런 명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배우고 성장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뒀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팀에서도 많은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팀에서도 좋은 대우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막상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건히 먹어도 240억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는 야 그 240억인데 그걸 왜 안 가 이런 그 주변 가족분들이라든가 네 저희 가족분들은 제 선택을 또 많이 존중을 해주시고 네, 존중을 해주시고 뭐 근데 이게 약간 금액이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아, 알려진 거랑.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딱 네, 240억은 아니다. 네. 네, 어쨌든 조셉, 네. 유키즈는 아니지만 네. 다른 곳에서 우리 네. 조셉에게 200억의 네, 네, 거액의 네.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키즈를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 떠나야 돼요. 네. 유키즈와 동시간대에 그렇죠, 그렇죠. 유키즈와 네. 비슷한 프로그램을 네네네네. 우리 조셉과 네네네. 함께 런칭을 하고 싶다. 네네네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기서 배운 것 그대로 열심히 또 열심히 한번 이제는 또 한 번 더 라이벌이 되어서 한 번 더 웃음을 예. 야, 근데 사실은 안 가야죠. 예. 형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에 네. 어디서 형한테 뭐 한 400억을 제시해도 400억 뭐 대신에 조건을 좀 걸겠죠. 그러면 우리 스태프가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형만 가야 됩니다. 나만? 네네네네. 조셉도 여기다 떨구고? 네네네네. 400억? 네. 아, 말이 그렇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돼. 야 근데 우리 방송 예능 역사상 내가 솔직히 뭐가 체감적으로 와닿아야 이거 갖고 그러면 400억을 예 아 어쨌든 뭐 저희끼리 예. 상상만 해도 잠시 아니 이게 아니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봤는데 기사 봤는데 다들 전원 재계약하셨다고 네 맞아요 아유 이거 참 또 뭐 이게 참 뭐 여러모로 또 팀원들 간에 참 이런 생각과 마음이 맞는다라는 게 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네.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팀도 그렇죠. 팀이지만. 네. 네.